아이고, 정말 지독한 구두쇠네요. 누구라도 랜드로버를 소유한 어떤 이가 어쩌다 한 번씩 세차할 비용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할 건데요. 한 중국인은 세차하는 데 드는 단돈 3천 원을 아끼려 공짜로 세차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. 이 구두쇠는 자신의 차를 몰고 청두 근처에 있는 한 강으로 가서 물속에 차를 주차해 놓았죠. 안된 일이지만 그의 이러한 특이한 아이디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.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죠. 내다보이던 댐이 열리더니 더 많은 물이 콸콸 쏟아져 그의 차는 쓸려 내려갔죠.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는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쓸려오는 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소방관들이 여기에 개입해 머리만 굴리는 이 구두쇠를 구하려 했습니다. 그렇게 세차하는데 3천 원이 아깝다면 중국 쓰촨에는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열대우림이 널려 있죠.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내시지 마시고 열대우림에다 차 세워놓고 그냥 기다리세요.